현재 흐린 날씨를 보이지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눈은 경남 북서 내륙부터 시작해 저녁쯤 경남 전 지역에 눈이나 비로 오겠는데요. 오늘 서부 내륙 지역은 1에서 3cm, 그 밖의 내륙 지역은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오는 지역은 예상 강수량이 5mm 내외로 많진 않겠습니다. 이 눈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일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창원을 포함한 8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늦은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어제와 기온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2도, 창원은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시 2도, 양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진주 영하 3도, 산청도 영하 3도, 거창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3도, 합천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강추위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